머무르는 가운데 치를 닦는다고 하는가? 만약 머무르고 있을 때라면 머무름으로 인하여 바로 모든 번뇌와 선업과 악업 등의 법이 있다. 그러나 마음이 머무름과 머무름 가운데 있어 모든 어떠한 법도 모두 뭐할 것이 없음을 알며? 얻을 것이 없음을 알며. 왜냐? 머무른다. 이 머무르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이 법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얻을 것이 있다 없다. 얻을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으니까 집착이 있다 없다. 집착이 없으니 어떻게 된다? 망념, 망상, 잡념의 마음이 푹 쉬게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를 닦는다라고 한다. 무엇을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관을 닦는다고 하는가?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 마음이 몸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머문다고 하며. 그러니까 아까 몸이 몸뚱이가 가는 것도 무엇이 가게 한 거예요? 마음이. 몸이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도 무엇이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몸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머문다고 하며, 마음이 몸을 머무르게 함으로써, 이게 더 정확하죠? 마음이 몸을 머무르게 함으로써, 그 말미암아, 그 이유로 머문다라고 하며, 이로 인하여 일체 번뇌와 모든 선업과 악업 등의 법이 존재한다. 머무름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 번뇌와 모든 선업과 악업 등의 법이 역시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서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마음을 아무리 관찰해도 이 머무르는 그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내 몸뚱아리를 머무르게 하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만든 이 머무르는 몸뚱아리도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건 실제로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 고정되어진 실체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마땅히 알라. 머무는 이와 머무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머무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고 머무르고 있는 이 형상도 다 뭐한 것이다? 공적한 것이다. 공, 무집착이고 적, 모든 번뇌가 사라져 고요한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관을 닦는다고 한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꾸 읽어보시면 돼요. 셋째는, 자, 이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앉아있을 때 닦는 것이다. 만약 앉아있을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나는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앉아있는가? 번뇌의 부림을 받기 때문이거나 내지 나아가란 뜻이야. 나아가 착하지 않은 일이나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일 때문이라면 마땅히 앉지 말아야 된다. 착한 일 이익되는 일이라면 마땅히 앉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 비유를 바꿔서 제가 제일 재밌게 본 한국 영화 중에 하나가 타짜예요. 타짜. 타짜 원. 그 조승우 나오는 거 있죠? 너무 재밌더라. 그리고 타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내가 고스톱을 안 배우기 잘했구나. 도박 끊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네, 도박을 끊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타짜를 보면, 타짜에서, 이제 타짜 보면 이제 화투를 해야 되잖아요. 화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우스님이, 이제 광우스님이 이제 고스톱 치려고 딱 앉았어요. 오늘 판 얼마입니까? 판? 콜! 올인! 딱 이러면서, 한장 받고 더블로 가! 이러면서. 네? 대사예요, 대사. 영화 대사. 받고 더블로 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화투장 받으려고 앉아있는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앉아있는가? 화투하려고 앉았지 뭐. 번뇌의 부림을 받아서 앉아있는가? 착하지 않은 일인가? 악업이 되는 일인가? 그렇다면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앉지 말아야 된다. 그럼 누워서 하면 되지? 좀 이따 이제 누워서 하는 것도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경전 공부하려고 이제 법당에 앉아 있잖아요. 그때 또 스스로 나는 왜 법문을 들으려고 법당에 앉아 있는데 이거는 번뇌의 부림을 받는 건가?
좋은 일인가, 선업을 짓는 일인가. 그러면 아 착하고 좋은 일이고 이익되는 일이니 나는 지금 뭐 해야겠다? 그냥 앉아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란 뜻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앉아있는 가운데 지를 닦는다고 하는가? 만약 앉아있는 때라면 앉아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번뇌와 선악 등의 법이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법도 얻을 것이 있다 없다? 얻을 것이 없다. 왜 얻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항상 앞에 붙는 거?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도 얻을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정된 실체가 없고 얻을 것이 없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집착이 다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지를 닦는다고 한다. 무엇을 앉아있는 가운데 관을 닦는다고 하는가?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마음에 의하여 생각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다리를 폭에 겹치고 앉아 몸을 안정시킨다. 그러니까 앉는 게 무엇에 의해서 앉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로 인하여 이렇게 앉음으로 인하여 모든 선업과 악업 등의 법, 형상이 있는 까닭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앉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도리어, 돌이켜서 이 앉아있는 마음을 아무리 관찰해도 앉아있는 마음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앉아있는 모습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지 않는구나?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뭐 하지 않는구나?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정된 실체에 대한 관념을 계속 부셔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사상이에요. 공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무슨 경이죠? 뭐 반야심경도 맞고 대표적인 게 또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에서 계속 부시잖아요. 뭐라고 부시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는 생각, 인,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 오래 산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러한 고정된 실체에 대한 개념을 금강경에서 계속 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강을 우리가 중국 불교에서 잘못 해석했대요. 금강 하면 우리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을 외국에서는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가장 단단한 물질인 금강석을 뜻하는 게 아니라 금강저를 뜻하는 거래요. 뭐라고요? 금강저가 뭐냐? 하늘의 신 제석천, 인드라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인데 이 하늘의 신 제석천, 인드라신의 이 금강저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그 모든 것을 다 부실 수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금강경은 금강석이 아니라 뭐다? 금강저예요. 그럼 왜 금강경에서 금강저라는 표현을 제목에 붙였냐?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개념을 계속 다 부셔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나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나겠냐? 아니옵니다.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나라고 하면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아라한을 아라한이라고 하면 그게 아라한이겠냐? 아라한이 아라한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라한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 계속 나와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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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속 깨주는 법문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사상이다? 공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있는데 지금 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나는 있는데 왜 자꾸 부처님은 없다고 하느냐? 경전에 명쾌하게 나와요. 부처님이 없다 없다 없다라고 했는데도 나는 있다 있다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무엇이 두꺼워서 그렇다?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래요. 업장이 두꺼워서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욕망이 집착하게 돼요. 나를 충족,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욕구들. 그래서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개념이 부셔지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집착이 점점 사라지면 욕망이 점점 사라져요. 나라고 집착할 만한 게 없는데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에 대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인기가 많고 권력이 많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인기라든가 권력, 명예에 집착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살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요? 저렇게 살면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체가 무엇이 두꺼워서 그렇다?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래요. 정말 다 놓아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된대요. 그 도리를 아시겠어요? 뭐 그래 그래 아 뭐 알겠어 그래요. 자, 그래서 마땅히 알아라. 앉는 이와 앉는 행위가 있는데 일체 모든 법은 필경 뭐한 것이다? 공적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광우쌤이 마이크를 들고 있어요. 마이크 들고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하지만 마이크를 들고 있는 광우쌤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광우스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 표현은 마이크를 들고 있는 광우스님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이크 들고 있는 모습은 보이죠. 하지만 뭐가 보이지 않는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광우스님이 마이크 들고 든 상태에서 여러분들 저를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광우쌤이 마이크를 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절 본 게 0.00001초라고 해봅시다. 빛에 굴절돼가지고 여러분의 망막까지 마이크 들고 있는 광우쌤이 여러분 뇌에 광우쌤이 마이크 들고 있네라는 모습이 여러분 눈을 통해서 뇌에 들어갔을 때 0.00001초가 지났다고 합시다. 그 0.00001초 동안에 광우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벌써 세포가 안에서 변했어요. 여러분들의 광우 스님의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을 이미 한번 보고 났을 때 그 사이에 이미 광우 스님이 이미 변해 있어요. 고정된 실체가 보이더라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 했대죠. 이미 수십 년 전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끝까지 남는 종교는 뭐밖에 없을 것이다? 예, 불교밖에 없을 것이다.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불교가 더욱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정된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죠? 넷째, 무엇할 때? 누울 때 닦는 것이다. 누울 때 있어서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게으름 등의 일 때문이라면 마땅히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놓지 말아야 된다. 만약 사대를 조화하기 위하여, 사대라고 있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우리 몸뚱아리를 구성하는, 무엇을 구성하는? 그래서 지수화풍, 앞에서 배웠나요? 예, 지수화풍, 땅, 딱 우리 몸에 딱딱한 거는? 땅, 지수, 지. 우리 몸의 물기는 수, 물수. 우리 몸의 따뜻한 기운은 화, 불화. 우리 몸에 막 움직이는 이 역동적인 에너지는 품, 바람풍. 이 네 가지의 요소로 몸뚱아리, 육체가 만들어진 거래. 알겠죠? 사대를 조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라면, 내 몸의 적절한 휴식을 위해서라면 뭐 해야 된다? 누워야 된다. 누울 때는 반드시 무엇처럼 누워야 된다? 짐승의 왕인 사자와 같이 누워라. 사자는 어떻게 눕나요?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네, 거기서 뭐 이렇게 눕나? 자, 불교에서는 오른쪽 옆구리가 땅바닥에 닿게 이렇게 누우래요. 이게 사자와 같이 눕는다 했는데, 자, 오른쪽 옆구리가 땅바닥에 닿게. 어느 쪽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가 땅바닥에 닿게. 그래서 저 예전에 이렇게 잠을 잘 때 이렇게 자려고 노력해봤는데 결려요. 한쪽으로만 자니까 결리더라고. 그래서 뭐 깊은 뜻이 있겠죠. 자,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어디 인터넷 보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좋대요. 보셨죠? 예, 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건강에 좋다 그러는데, 근데 난 다르게 생각하는 게 부처님께서는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관찰하신 분이에요.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관찰해서 내 몸의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터득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몸의 인간의 몸의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터득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이 오른쪽으로 자라고 하면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어떤 책에 보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라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쭉쭉 나오긴 한데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쓰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워도 마음을 챙기면서 누워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챙기면서 누워라.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바닥에 대면 아무래도 손을 머리를 어느 쪽 손으로 대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대잖아요. 왼쪽으로 대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누워야 오른쪽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감싸잖아요. 인도는 어느 쪽 손을 신성하게 봤죠? 오른쪽 손을 머리에다 손을 올려놓으니까 그 당시 인도 문화에 맞춰서 왼손을 올려놓지 않고 어느 손? 오른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누워야 돼요? 오른쪽으로 눕는다. 뭐 이런 논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냥 넘어가세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누울 때도 뭐 하면서 누워라? 마음을 챙기면서 누워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누워있는 가운데 지를 닦는다고 하는가? 만약 누워 쉴 때라면 누워 잠으로 인하여 그 모든 선이나 악 등의 법이 있다. 그러나 그 누워서 잠을 자는 거기에도 하나의 법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확실히 알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확실히 알면 집착할 게 있다 없다. 집착할 게 없으면 자 어떻게 된다? 망념이 쉬어서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지를 닦는다고 한다. 무엇을 누워있는 가운데 관을 닦는다고 하는가?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마음이 피로하고 지침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깜깜하여 육근을 방종하게 하고 방종 그냥 막 제멋대로 풀어놓는 걸 방종이라고 하죠. 안입이 설신인을 다 제멋대로 풀어버리고 누워있으면 막 몸이 풀어져 버리잖아요. 다 풀어버리고 이로 인하여 일체 번뇌와 모든 선업과 악업 등의 법이 있다. 형상이 있다. 그러나 돌이켜서 눕는 마음을 아무리 관찰해보아도 아무리 내 마음을 관찰해보아도 누운 모습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자, 누워있는 마음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로 누워있는 내 모습에도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내 마음과 누워있는 내 자세에 그 어떠한 고정된 실체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마땅히 알아라. 눕는 이와 눕는 행위 자체 가운데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얻을 것이 없고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법은 누워있는 모든 존재는 필경 뭐한 것이다? 공적한 것이다. 공하여 적하다. 공적한 것이다. 이것을 관을 닦는다고 한다. 일을 할 때, 일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라. 나는 무슨 일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착하지 않은 일이고 번뇌에 부림받는 일이고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일 때문이라면 한다 하지 만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마약 밀매를 해요. 마약 밀매상이 있는데 마약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딱 불법을 배웠어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마약을 파는 거예요. 딱 가서 저기 좋은 거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데 한번 써보실래요? 그러다가 문득 나는 이 짓을 왜 하는가? 이 짓은 번뇌의 일인가? 이것은 착하지 않은 일인가? 이것은 악업의 일인가? 아, 마약을 주고 파는 것은 번뇌의 업이고 악한 업이고 착한 게 아니구나 라고 딱 느낀 순간 어떻게 해라? 하지 말아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착한 일이나 이익이 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땅히 하여야 한다. 무엇이 일을 하는 가운데 지를 닦는다고 하는가? 만약 일을 할 때라면 일을 함으로 인하여 곧 모든 선업과 악업 등의 법이 일어난다. 그렇죠.
모든 선업과 악업 등의 법이 일어나지만 선업이든 악업이든 사실 거기에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얻을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으니 집착할 게 없고 집착할 게 없으니 고 무엇이 쉬어? 망념이 쉬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무엇을 닦는다고 한다? 지를 닦는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님, 선업에도 악업에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없다. 악업도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까? 없다. 아니, 악업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그러면 그냥 악업을 저질러도 되겠습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쁜 짓을 해도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단, 악업을 지으면 악업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악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근데 지옥도 뭐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너는 무지무지 고생을 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 것이다. 하지만 고생고생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도 뭐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니 지옥에 고정된 실체가 없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정된 실체가 없는 너 자신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끔찍한 고통을 받고 싶으면 무엇해라? 고정된 실체가 없는 악업을 마음껏 지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우쌤도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 여러분들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저도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나와 너의 존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법문을 듣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감기 몸살은 고정된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감기 몸살도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렇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는 여러분들이 고정된 실체가 없는 감기 몸살에 걸리면 일주일 동안 어떻죠?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일주일 내내 그냥 쇠 빠지게 고생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 목까지 없다고는 말하지 말아라. 인과가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자, 따라해 보세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인과가 없다고 하지 말아라. 예,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역대로 불교에서 공부를 잘못한 사람들 중에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받을 업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다 해가지고 막행막식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만 실체에 대한 집착, 무집착,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유, 나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고 배고픔에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밥도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뭐하러 먹어? 그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겠죠. 다만 배고프다는 나에도 집착하지 말고 밥이라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먹는다는 거에 집착하지 말면서 뭐해라? 먹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아시겠어요? 자,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불교 공부할 때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오히려 어긋나게 된다고 했어요. 그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를 뜻하는 게 아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넘겨볼까요? 160페이지. 무엇을 일을 하는 가운데 관을 닦는다고 하는가?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 마음이 몸과 손을 움직여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 몸과 손을 움직여면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로 인하여 모든 선업과 악업 등의 법이 있으며 이것을 무엇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을 하는 것이란다. 한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바라보도
일을 하고 있는 내 마음에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고 내 마음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내 몸뚱아리에도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 일하는 모습에는 무엇이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로서 일하는 모습이 뭐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이와 일 자체 가운데 모든 법은 필경에 뭐한 것이다? 공적한 것이다. 여러분 이걸 그냥 글로만 읽고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걸 계속 음미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무엇을 자꾸 부셔줘야 될까요? 그렇죠. 고정된 실체라는 상을 계속 부셔주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에서 나온 금강경 관법이에요. 일체 유의법, 일체 모든 유의법, 모든 조작되어진 마음이 만든 모든 조작된 법은 여몽환포연,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실체가 없다고 계속 관찰하라고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이 좀 담백해져요. 오고 가면 크게 연연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는 것도 무슨 법이었고 인연법이었고 가는 것도 무슨 법이었고 인연법이라서 그 인연법 안에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그 인연법은 일체 유의법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법이 다 일체 유의법입니다. 조작된 법이에요. 일체 유의법은 어떻게 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이? 여몽황포연 여로영여죠.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쩍이는 번개불과 같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의 마음이 좀 어떻게 된다? 좀 담백해져요. 뭐 다 모든 게 인연법이고 그 인연법을 아무리 꿰뚫어봐도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여섯째, 말을 할 때 닦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말을 할 때, 만약 말을 하려고 할 때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나는 무슨 일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하는가? 번뇌를 따르기 때문인가? 착하지 않은 일인가?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 등의 논란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한다. 마땅히 착한 일, 이익되는 일을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말해야 된다 나오죠? 요새 그 가짜뉴스라는 게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엄청나게 업을 짓는 거예요. 엄청난 업보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자꾸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나라에 훌륭한 기자분들도 물론 뭐 계시게 하겠지만 기자들도 구업을 엄청 많이 질 것 같아요. 막 돈 받고 없는 말만 써주고 막 그런다면서요. 자기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막 글 같은 거 억지로 막 이렇게 좋지 못한 내용들 써서 막 하고 실제로 언론인들 중에 구업을 엄청 많이 질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아는 스님이 지상파 방송에 무슨 이렇게 종교와 관련된 뭘 이제 터트리는 과정에서 내 아는 스님한테 인터뷰 좀 몇 년 전 일이에요. 몇 년 전, 한 십몇 년 전인데 인터뷰하자고 막 부탁을 했대요. 스님이 안 한다 안 한다 이랬대요. 나는 남 안 좋은 얘기 하고 싶지 않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니까 그 기자 PD인가 기자 PD겠죠. PD하고 작가들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스님 그러면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차나 한 잔 주면서 대화나 좀 합시다 이랬대요. 차나 한 잔 주시고 그냥 얘 이야기만 나눠요. 그 순진하잖아요.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녹화 떠놓은 거예요. 녹음에 떠놓은 거예요. 녹음에 떠놨는데 스님이 놀라고 자빠질 것 같은 게 어떻게 좋은 내용을 싹 지워버리고 나쁜 내용만 찝어가지고 이상하게 편집을 해버렸대요. 아, 제가 그 얘기 듣고 정의를 부르짖는다는 언론인데도 이렇게 못된 짓을 하구나. 그 스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도 자기 말이 있는 그대로 공개를 했어도 차라리 다행했을 거래요. 그 중간중간 교묘하게 이거 편집을 해가지고 그 방송에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진짜 고소하고 싶었는데 언론인들 상대로 고소로 이기기가 힘들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스님이
아유, 또 우리 쓴데 약간 호국기가 있잖아요. 아유, 내 전생이 업인가 보다. 내 저 PD한테 전생에 내가 업을 줬나 보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말한 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예? 이건 꼭 사람들을 알아야 돼. 참 이 기자들이나 이런 언론 쪽에 있는 사람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업을 좀 많이 짓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솔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자들은 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무엇을 말하는 가운데 지를 닦는다고 하는가? 만약 말할 때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 곧 모든 선이나 악 등의 법이 있다. 그러나 말하는 마음과 말 가운데 일체 번뇌와 선악 등의 법이 모두 얻을 수 없음을 확실히 알면 망념의 마음이 쉬게 된다. 이것을 지를 닦는다고 한다. 앞에서 다 나온 내용이죠? 무엇을 말하는 가운데 관을 닦는다고 하는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라. 숨을 쉬며 말하는 움직임을 마음으로 자세히 관찰하면, 내가 말할 때 말하는 그 움직임을 관찰하면 호흡을 고동시켜 인 후, 목구멍이죠? 인 후, 목구멍, 입술, 혀, 치아, 잇몸에 공기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이후로 음성을 내어 말을 한다. 이 말함으로 인하여 모든 선악 등의 법이 있으므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돌이켜서 그 말하는 마음을 관찰해도 그 말하는 모습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그냥 마땅히 알아라. 말하는 이와 말 가운데 모든 법은 필경 뭐한 것이다? 공적한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얻을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으니 집착할 게 없어서, 집착할 게 없고 집착이 다 떨어져 나가면 망념은 쉬어버리고 공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계속 이렇게 똑같은 패턴의 말만 살짝살짝 바뀌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첫째, 착한 일이냐 착한 일이 아니냐, 해야 할 일이냐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명확하게 분간하고 마음을 다스려라. 이게 첫째고, 둘째는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 주, 좌와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관찰해보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이 마음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나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꿰뚫어봐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하나만 하면 돼요. 갈 때도 나무아미타불, 머무를 때도 나무아미타불, 앉아있을 때도 나무아미타불, 누워있을 때도 나무아미타불, 일할 때에도 나무아미타불, 말할 때에도 나무아미타불 할게요. 예? 말할 때는 노는 입에 염불해라. 항상 염불을 멈추지 않고 생각 생각마다 염불을 하면 천태소지간에서 지금 배운 거와 그런 어떤 똑같은 경지를 언젠가는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위와 같은 여섯 가지 행위에, 여섯 가지 행위, 지관을 닦아 익혀서 수시로 이것과 상응하여 쓰는 것이다. 상대하고 응하여 쓰는 것이다. 하나하나 앞에 다섯 번 지관을 닦는 뜻은 위에서 설한 바와 같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으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봐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